이번 시간에는 거칠간 한자가 포함되어 있는 유사 한자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칠간입니다. 해일 또는 가로알이죠. 여기서는 말을 거치다 하니까 가로알이 되겠죠. 그 다음 창골입니다. 반대로 휘어지면 갈고리 골이 되겠습니다. 갈고리 골. 우측으로 휘어지면 창골입니다. 그 다음 중간에 있는 부분이 누울린 자입니다. 누울린 사람인이죠. 반대로 되어 있죠. 누울린 자입니다. 옥편에 나오지 않습니다. 한자 사랑이 지정한 한자입니다. 말하자면 창이 맞아서 누웠다는 거죠.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죽었으니까 말을 못하겠죠. 멈추게 됩니다. 거칠 간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은자입니다. 은. 쇠금 거칠 간이죠. 산에 금은동이 묻혀 있다고 가정했을 때, 통상적으로 금부터 먼저 캐겠죠. 금은동. 금을 캐기 시작했는데 멈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람이 캘 수 있는 만큼 다 캤다는 얘기죠. 더 이상 금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면 은을 캐겠죠. 그래서 은은 자는 금이 멈추어지면 은을 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은 자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어려울 간 자입니다. 진흙근이죠. 진흙근입니다. 가다가 진흙 속에 멈췄다는 얘기죠. 진흙 속에 빠져 있으니까, 또는 진흙을 헤쳐나가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다. 어려울 간이 되겠습니다. 진흙 앞에서 멈췄다 해도 되고, 진흙 속에 빠져 있으니까 멈추는 거죠. 허우적거리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상태라는 얘기죠. 어려울 간이 되겠습니다. 거칠 간, 가로알, 창골, 누울 인이죠. 누울 인자입니다. 또는 죽을 인 해도 됩니다. 사람이 누워 있으니까 죽었다는 얘기죠. 창을 맞았으니까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창을 맞고 누워 있으니까 말을 못한다는 거죠. 말을 멈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칠 간이 되겠습니다. 은자는 쇠금이죠. 여기서는 금금으로 사용되어 있죠. 금이 멈추어지면 은을 캐기 시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은입니다. 금운동 할 때. 그 다음 세 번째, 어려울 간입니다. 진흙근이죠. 진흙근. 변형이 되었습니다. 진흙 속에 멈춰져 있으니까, 진흙 앞에, 뭐, 예를 들어서 수십 킬로를 이동했는데 반드시 통과해야 됩니다. 진흙에 쉽사리 못 들어가겠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다. 또는 진흙 속에 빠져 있으니까 멈춰지는 거죠. 더 이상 진행하지도 못하고, 다시 되돌아오지도 못하고, 굉장히 난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봉착되었다. 어려움에 봉착되었으니까 굉장히 어렵다. 어려울 간자가 되겠습니다. 어려울 간, 은, 거칠 간입니다. 2023년형 한자 학습 방법은 주어진 한자만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활용하여 학습하는 방법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거칠간입니다. 거칠간자가 포함되어 있는 유사 한자어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칠간이죠. 1번 흉터헌입니다. 병들력이죠. 거칠간입니다. 병이 들고 난 이후에 멈췄다는 거죠. 병이 난 후에죠. 아픈 이후에 남는 것은 흉터가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흉터헌입니다. 이 한자가 만들어질 당시에는 주로 넘어지거나 부딪혀서 아픈 경우가 많았겠죠. 그래서 아프고 난 이후에는
낫게 되면 흉터가 남는다는 얘기죠. 흉터 헌자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끝은입니다. 경계라는 뜻이죠. 흑토입니다. 흑토죠. 흑토. 흑토입니다. 흙이 멈추게 되면 낭떠러짐 정도가 되겠죠. 자, 끝이 되겠습니다. 끝은 경계가 될 수도 있죠. 경계은, 끝은 되겠습니다. 흙이 멈춘다라고 하는 것은 강가 정도 되겠죠. 낭떠러지나 흙이 멈춘 것처럼 보이죠. 더 이상 밟을 수가 없으니까요. 끝은 경계은입니다. 세 번째, 넓적다리 퇴입니다. 다롤이죠. 이 다롤이 우리가 알고 있는 다리죠. 또는 고기육이라고 합니다. 고기육일 때는 사람의나 동물의 신체를 말할 때입니다. 여기서는 넓적다리니까 신체를 의미하니까 다롤이 아니고 고기육으로 쓰인 거죠. 고기육으로 신체에서 물러나려면 물러날 테니까요. 물러날 테죠. 신체 중에서 물러나라면 넓적다리를 옮겨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넓적다리 퇴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흉터흔이죠. 흉터흔입니다. 병들역 며칠간 아프고 난 이후에 낫게 되면 흉터가 남는다는 거죠. 조금 전에 언급했다시피 과거에는 주로 넘어지거나 아니면은 부딪혀서 상처가 나는 경우가 많았겠죠. 한자를 만들 당시 말이죠. 낫게 되면 흉터가 남는다는 얘기죠. 흉터흔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끝은 또는 경계은입니다. 흙토죠. 흙에서 멈추어지는 곳은 경계라는 거죠. 끝이란 얘기입니다. 낭떠러지나 비탈 뭐 이런 거 아니면 해안가 이런 쪽이 되겠죠. 그래서 경계은, 끝은 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넓적다리 퇴입니다. 퇴는 다롤이죠. 우리가 알고 있는 다롤입니다. 하지만 동물이나 사람의 어떤 신체의 일부분을 나타낼 때는 고기육으로 쓰입니다. 고기육. 그래서 신체 중에서 물러날 때는 물러날 테니까 물러날 때는 뭐죠? 넓적다리를 이동해야 한다. 넓적다리 퇴가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칠 간자가 포함되어진 유사 한자어에 대해서 학습하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가장 쉬운 학습 방법은 주어진 한자만을 가지고 최대한으로 활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